필라테스를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 여러분, 운동을 좀 오래 많이 충분히 하려고,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 호르몬이 나오는데, 코티솔 호르몬의 특징이 몸에 있는 단백질을 당으로 바꿔버려요. 왜냐하면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우리 몸이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에너지화 할 수 있는 포도당으로 몸속에 있는 영양소들을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, 스트레스 받는 것도 오래 죽겠는데, 스트레스 받는 것만으로도 탄수화물도 안 먹었는데 막 당이 몸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이제 운동으로 당을 없앤다기보다는, 이제 구석기 시대에는 이런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놓였던 것이 이제 호랑이가 막 쫓아오거나 동물들이 쫓아올 때 도망쳐야 되니까 이 순간적으로 몸에서 모든 영양소들이 당으로 탁 변질되게끔 코티솔 호르몬이 딱 나오는데, 그때는 이제 안 잡히려고 뛰잖아. 뛰니까 당이 생겨도 충분히 태워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,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해요? 앉아가지고 머리 쥐뜯잖아요. 술 먹거나 폭식하거나. 그래서 스트레스가 최대한 안 나오게끔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을 분비시키는 행동들이 필요한데, 그게 명상, 그다음에 반신욕, 운동 등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당을 태운다기보다는 최대한 스트레스 나왔을 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당이 빨리 우리 몸에서 막 둥둥 떠다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좀 충분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